네, 어젯밤에도 많이들 놀라셨죠? 경주에서 어젯밤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일어나면서 대구에서도 큰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지진 관련 신고가 소방본부에 빗발쳤고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대구 FC의 경기가 한창인 대구 스타디움이 좌우로 요동칩니다. 지진이라고? 같은 시각 지상 11m 높이에 있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의 승강장도 흔들립니다. 황급히 밖으로 나온 고층 아파트 주민은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저 29층이라서요.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 일단은 정말 엘리베이터도 못 탈 것 같아서 빨리 나왔어요. 어젯밤 경주 여진 직후 대구 수성구와 동구에서는 진도 3의 흔들림이 기록됐습니다. 진도 3은 실내에 있는 사람이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구와 경북 119 소방본부에는 지진 신고 문의 전화가 자정 직후까지 4천여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천지가 우는 소리가 되냐. 그 소리만 딱 들으면 어 지진 일어난다. 이게 막 이제 감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어도 막 소름이 막 끼일 정도로 겁이 나요, 세상이. 지진이 나자 영화관은 관객을 긴급 대피시켰고 대구 경북 고등학교에서는 야간 자율학습 중이던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 주차장 벽면과 달성군의 주택 천장에 금이 갔고 KTX와 일반 열차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서행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여진의 공포 속에 밤새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